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해볼 게임은 겨울소녀 미연식 게임입니다. 이번 텀블벅에서 데모로 가져온 게임이고요. 펀딩을 한 2,000만 원 정도 받은 갓 게임이어 보여서 제가 이번에 데모로 가져왔습니다. 지구 정복을 하러 온 미소녀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는데 한번 어떨지 예상이 가진 않은데 지구 정복 미연시 스토리도 처음이라서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생긴 게 마음에 들어요. 특히 이 친구 얘가 외계인인가 봐. 외계인이라고 말하는 게 맞나?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세계인 지구 정복. 내 이름은 섹시 럭키. 뭐요? 뭐 잘못된 건 없잖아요. 힝. 내 이름은 럭키로 설정할까요? 오케이. 환영합니다. 오케이.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어렸던 탓에 그때 내가 정확히 몇 살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겨울이었다. 겨울이었다. 구름도 눈도 없이 새파란 겨울 하늘을 배경으로 그녀가 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어줬다. 푸르게 빛나며 기다랗게 흔들리는 머리카락과 별처럼 반짝이던 눈동자. 어렸던 나조차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우주의 그 누구보다 아름답고 그 무엇보다 눈부시다는 걸. 나는 그녀를 사랑하게 된 것이라는 걸. 응? 그게 내가 너랑 아직도 안 사귀고 있는 이유라고? 루미야? 어, 우와! 뭐야! 나 2D잖아! 아, 이러면 할 맛나죠. 루미 이쁜데? 어릴 때 봤던 그 사람이 파란색 긴 머리에 너보다 키도 크고 머리카락도 길었대. 아,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거야. 내가 첫사랑에 빠진 순간이자 확고한 이상형이 정해지는 그 순간에. 아, 따낸 거? 아, 그래서 학교에서 맨날 파란 머리 캐릭터가 나오는. 뭐라는 거야? 아니야, 이짜샤. 정장 루미는 거들떠도 안 보고? 참나 어이가 없어서. 아, 누군진 모르겠지만 루미 친구야. 오타쿠를 너무 한심하다는 듯이 비하하지 말아줄래? 내 이상형은 닮은 캐릭터가 나오는 애니를 좀 본다고 해서 내가 누구한테 피해를 주진 않잖아? 죽어있는데? 루미한테? 아니야. 우리가 알아서 할게. 야, 너야말로 루미가 날 좋아한다느니 하는 헛소문 같은 말 지어내서가지고 자꾸 장난으로 엮지마. 얘랑 난 그냥 친한 친구일 뿐이야. 자꾸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얘만 더 불편해. 부모님께서도 넷이 서로 친하시고 집도 바로 옆집인데다가 어쩌다 보니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똑같이 학교 똑같이 다니게 됐을 뿐이라고. 소꿉친구 사이라고. 아, 진짜 약간 약간 뭔가 그 약간 익숙한 레퍼토리. 저게 채팅창에 고자내는 저기요. 심한 말씀은 넣어주세요. 아, 그것 말고는 우리 사이 아무것도 없어. 아, 내 말이 맞지, 이름이? 고생 많이 하겠다, 루미야. 힘내. 겨울방학 줄게. 상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하고. 루미의 긍정까지 받아낼 것만 내 말을 들은 루미는 어이없으면서도 불쌍하다는 눈빛으로 루미의 등 어깨를 토닥여 주었다. 그런 친구의 말에 루미가 어쩔 수 없다는 듯 아하하 웃는 모습을 뒤로하고서 나는 교내를 향하던 내 발걸음이나 재촉했다. 같이 가. 그러자 루미는 대화하던 친구도 제쳐두고 나를 헐레벌떡 쫓아왔다. 루미는 이런 녀석이다. 뭔가 나긋나긋한 듯 소심하고 조용한 듯 잘 웃고 무엇보다 나를 잘 따른다. 루미더러 나를 따르라고 한 적도 딱히 없건만 그냥 루미가 나랑 곧잘 붙어 다니려 한다. 나 같은 아싸 오타쿠한테 왜 그러는 걸까 라고 생각해보면 정말로 얘가 나를 좋아해서 그렇다기보다는 단순히 서로가 가장 오래 알고 지낸
가장 친한 친구여서 그렇다. 기저귀 차고 걸음마 뗄 때부터 고등학교에 들어오고 나서까지 로미와 함께 보낸 날들이 그렇게 그렇지 않은 시간보다 훨씬 많고 기니까. 소꿉친구인데 나 이웃사촌이다 보니 방금 같은 너희 둘이 진짜 안 사겨? 왜 안 사겨? 나위의 말들은 여태 학교를 같이 다니는 동안 수도 없이 들어왔다. 그때마다 억울했다. 루미랑 나랑은 그냥 친구라니까. 남녀 사이에도 친구는 존재한다니까? 그리고 나한텐 좋아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니까. 그것도 무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쭉 좋아해온 첫사랑이. 그 외계인인가 본데? 그 사람의 머리카락과 눈동자는 푸른색이었다. 그렇게나 독특한 외모를 가진 사람이 어릴 적에 내 앞은 무슨 일로 지나가고 있었던 걸까? 현실이 아니라 꿈에서 봤었던 건데 워낙 어릴 때라 내가 실제로 그녀를 봤던 것으로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사실은 그랬다 할지라도 상관없다. 이미 내 이상형은 기억 속 그녀의 이미지로 확정되어 버렸으니까. 그리고 푸르게 반짝이는 기다란 머리카락을 찰랑이며 날 향해 웃어주는 여성에게만 가슴이 두근거리게 된 나는. 그 덕분에 재미도 있고 때때로 감동적이기까지 한 좋은 취미 생활을 가지게 될 수 있었으니까. 밝은 파란색 머리 버튜버들. 아, 버튜버에 빠졌구만 이 친구. 헤어져 나오기 힘들긴 하지. 밝은 파란색 머리 버튜버들의 인터넷 방송이라거나 청발 캐릭터가 나오는 애니메이션이라거나 그런 것들을 계속 보고 또 보고 하며 잔뜩 즐긴 지 어언 몇 년. 착실하게 서브컬처에 빠져 사는 행복한 오타쿠가 되었다. 며칠 전에 겨울방학식 이후로 며칠째 방 안에만 있으면서 버튜버 방송을 켜놓은 채 애니랑 라노벨을 정주행하고 있을 정도다. 아이 자식 진짜네. 가끔 컴퓨터게임 밝은 하늘색 머리카락 역캐로도 몇판 해주는 중. 와 진짜 그냥 파란색 머리 그 여자한테 꽂혔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파란색 그거에 완전 환장하네. 얘도 보면은 피규어 있음 보이죠? 이건 앤드로이드, 이건 피규어. 아 물론 이렇게 탱자탱자 노는 건 하루치 공부를 다 하고 나서다. 그래서 어느덧 오늘치 공부를 다 끝마친 뒤에야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으로 좋아하는 버튜버의 클립 영상을 보는 휴식 시간을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루미에게서 걸려온 전화. 아 뭐야 루미.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왜 전화했어? 뭐 혹시 지금 밖이야? 아니 나 지금 집인데. 루미네 집과 우리 집은 현관문만 열면 바로 와 앞에 있다고? 아 진짜 그냥 가깝네. 그냥 진짜 바로 옆집이잖아. 피차 얘기할 게 생기면 곧장 서로의 집에 불쑥 찾아가서 말하고 오는 게 불문율이었다. 아, 뭐 그런데 왜 굳이 전화를? 할 말 있으면 그냥 우리 집 와서 얘기하면 되잖아. 뭐 전화할 것도 없이. 그게 말이야. 나도 그러고 싶은데. 아무튼 지금 바로 와줄 수 있어? 빨리 와줘. 무서워. 아니 네가 여기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로? 뭔데? 뭔 일인데? 무슨 일이냐고 물어볼 새도 없이 루미가 전화를 끊어 곧바로 옷을 걸치고 방을 뛰쳐나왔다. 뭐 바퀴벌레라도 나온 거 아니야? 루미네 집 비밀번호쯤은 당연히 알고 있기 때문에 도어락을 1초 만에 풀고 루미의 방으로 뛰어 들어갈 수 있었다. 뭔 일이야 이루미! 그게... 저기... 바로 달려온 나를 보자 쪼르르 내 뒤에 숨어 울상으로 옷장 쪽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루미. 바퀴벌레네. 바퀴벌레라도 나와서 나더러 잡아달라고 부른 건가 했지만 어? 바퀴벌레가 아닌가? 루미가 가리킨 방향으로 눈을 돌려보니 그곳에는? 어? 우와! 우와! 뭐야 애니메이팅까지 있네?
엄청 신경 쓰셨다. 저 광고 아닙니다. 광고 멘트 아니에요. 저 진짜 광고 받은 거 아님? 이거 뭐 내 돈 내 산도 못한 그 데모라가지고. 고마워요 루미. 상의가 조금 끼긴 하지만 조끼를 안 입으면 그럭저럭 숨이 쉬어지. 어? 아, 남자분? 잊지 못할 내 오랜 기억 속 첫사랑이 원청, 아, 첫사랑의 원청이자 내 이상형이 그대로 현현된. 아 제발. 아 제발 급발진 받지 말라고 제발. 제발. 사랑합니다. 결혼해주세요. 머리카락과 눈빛이 푸르게 빛나는 미소녀가 있었다. 아예 끝 아니죠? 휴 다행이다. 이 아름다운 분은 누구죠? 네가 아는 사람이야? 파랗게 반짝이고 있는 미소녀는 나와 루미가 다니는 학교의 교복을 입고 있다. 루미의 친구나 친척이 우리 학교로 전화 오게 된 건가? 아니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오늘 처음 봤어. 근데 왜 네 방에 있어? 네 이름도 알고 있던데. 제가 루미에게 누구냐고 부르니까 루미가 이름을 가르쳐줬어요. 옷도 빌려줄 거야. 들어봐. 믿기지 않겠지만 저 사람이 갑자기 여기서 뿅 하고 나타났어. 뿅? 아니 정확히 말하면 뿅은 아닌데 내가 집에 돌아오니까 거실에 갑자기 문 같은 게 만들어지더니 거기서 저 사람이 쑥 걸어나오는 거야. 쑥? 심지어 안음으로 말이야. 아 뭐라는 거야. 이거 닉네임 바꿀 거라. 진짜 오해하잖아요. 아 미쳤나봐. 아이 뭘, 아이 저랑은 관련 없는 말입니다. 에? 저도, 아 저도 이런 대사가 있는 줄 몰라. 이런 대사 있었으면 러버라고 지었죠 이름은. 에? 조금 당황스럽네. 진짜? 젠장 아깝다. 옷 안 입고 나타났을 때 곧바로 불러주지 그랬어. 로키티형 변태. 아무튼 네 이름을 물어보면서 뭔가 입을 걸 찾길래 일단 여벌 교복이라도 입으라고 빌려줬어. 저 사람이 옷을 입는 사이에 얼른 너한테 전화했던 거야. 네가 제일 가깝기도 하고 경찰보다 네가 더 먼저 떠올라서. 아하! 아니 그러면 저 사람은 이름이 뭐래? 나도 아직 몰라. 네가 물어봐줘. 누군지 뭐하는 사람인지. 혹시 강도 아니야? 무서워. 아 진정해봐. 어지간히 놀라서는지 내 뒤에 꼭꼭 숨어 내 등 뒤를 꼭 붙잡고 나선 사람을 경계하는 루미. 근데 나 같아도 놀라긴 하겠다. 님들 생각해봐요. 이게 님들 그냥 방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님들도 동성으로 생각해야겠지. 낯선 남자 혹은 낯선 여자가 방에서 빨가벗고 갑자기 튀어나오면 안 놀래? 본인 기준에서 동성이어야 돼. 아니 난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그러나 정작 그 낯선 사람은 자신이 입은 교복을 만지작거리며 신기해하거나 루미의 방을 이리저리 둘러보기도 하며 나와 루미를 생글생글 얌전히 바라보고만 있는데. 뭐부터 물어볼까?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자. 이름이 뭐야? 아, 내 이름은 로키. 그리고 얘 이름은 루미야. 루미 알고 있지? 네! 만나서 반가워, 로키.
그럼 네 이름은 뭐야? 우리가 널 어떻게 부르면 돼? 제 이름은 세아. 세아라고 불러주세요. 여기 왜 왔어? 여긴 뭔 일로 온 거야? 지구가 갖고 싶어서 왔어요. 어? 지구가 갖고 싶어서? 뭐지? 너 어디서 왔니? 진짜 지구 정복하러 왔네. 진짜 외계인이잖아. 그 왜 그것도 있지 않나? 그 아이언맨 그 세계관에서도 지구 갖고 싶어하는 애들 있잖아. 캐로로 희망편이라니. 와 캐로로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펄옹별을 그러니까 펄옹별 정복하려고 온 캐로로가 생각나기도 하네. 네! 아름답잖아요. 지구 갖고 싶어요. 여기 어떻게 왔어? 루미말로는 문을 열어준 적도 없는데 네가 갑자기 이 집에 들이닥쳤지? 무슨 방법을 써서 여기 들어온 거야? 저는 포탈을 열어서 제가 사는 곳과 지구를 간편히 왕래할 수 있어요. 지구에 오고 싶어서 지구로 향하는 포탈을 열었더니 연결된 곳이 우연히 이곳 루미의 집이었을 뿐이에요. 포탈? 루미가 집에 와보니 거실에 갑자기 어떤 문 같은 게 생기고 거기서 걸어 나왔다고 했었는데 그 문이 바로 그 포탈일까? 아 그러니까 한 줄 요약을 해보자면 지구가 갖고 싶어서 지구에 온 우주인 뭐 세아라는데? 그 말대로예요? 우주인? 그것도 지구를 정복하러 온 어떻게 강도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었잖아. 세아의 신원이 얼추 파악되자 세아에 대해 몰랐던 몰랐을 때보다 더 덜덜 떨며 무서워하는 루미. 아 지구 정복. 하긴 지구를 가진다는 얘기는 결국 지구 정복이라는 뜻밖에 없겠지. 지구 정복하면 나는 그 영화밖에 생각 안 나는데 우주 전쟁 알아요 님들?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 피 빨아먹어가지고 막 이상한 그 식물 만드는 거 내가 너무 잔인하게 생각하는 거겠지? 뭐 지구를 어떻게 가질 생각이야? 세아? 정말로 지구를 정복하러 온 거야? 일단은 지구를 어떻게 하면 제가 가질 수 있을지 파악하러 온 거긴 한데요. 뭐? 그 방법이 정복밖에 안 보인다면야 그렇게 해야겠죠? 포탈을 크게 열어서 여기로 군대를 데려오고 대대적인 침공과 함께 침략 작전을 세워. 안 돼. 그러지 말아줘 세아야. 응? 그치만 갖고 싶은걸요? 지구는 무척 아름답다고 옛날부터 생각해왔거든요. 세아가 태연하게 웃으며 아니 군대까지 쳐들어오면은 진짜 답 없는 거 아니냐? 대체 무슨... 세아가 태연하게 웃으며 지구 정복 뜻을 모를 생각이 없음을 내비치자 루미가 다시 내 등을 붙잡아 흔들며 보챈다. 너도 가만히 있지만 말고 좀 말려봐. 우주인한테 지구가 정복당하면 안 되잖아. 그러나 세아의 말을 잠자코 들은 나의 솔직한 생각은 야래야래 이런 미소녀한테 지배당한다면 오히려 좋을지도. 세아야, 세아. 세아야, 세아와 평범하게 대화하기 위해 최대한 틀을 안 내고 있었지만, 진짜 겁나 티나는데? 세아는 내가 18년 평생 동안 그려오던 이상형 그 자체, 첫사랑의 이데아, 지고지순한 아름다움의 화신. 그런 세아가 바란다면 지구 하나쯤 얼마든지 넘겨줄 수 있어. 미친놈. 아유 세아가 원한다면 나는 적극 협조할 거야. 지구정부. 아, 정말인가요? 저를 도와주실 건가요? 그래? 세아의 지구 침략을 돕는 앞잡이가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단어야? 앞잡이라 앞잡이라뇨. 앞잡이가
앞차이가 기꺼이 되어줄 수도 있다는 의사를 밝히자 그런 내 선언에 루미가 충격을 먹은 반면 세아는 무척 흡족해하며 기뻐했다. 고마워요. 지구인의 협조가 있다면 제가 지구의 내부 정세를 파악하기 훨씬 쉬워질 게 분명해요. 그대가 절 도와준다면 저도 그대에게 소정의 보상을 주겠어요. 상? 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라면 뭐든지. 그러니 말해보세요. 그대가 원하는 건 뭔가요? 이런 말을 하면 좀 그렇지만 전 세아와 사귀고 싶습니다. 아 근데 인생 썰 하나 생긴 거 아니냐? 님들 외계인 여친 어떤? 지구를 팔고 나라 하나만 받으면. 아 내가 원하는 건 세아 널 처음 본 순간에 입이 말했어. 결혼해달라고? 아 좀 어지럽네. 지구를 아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 지구를 네가 갖게 된 이후에 나와 결혼해줘. 와 근데 이 남주 머리가 되게 좋은데? 아니 봐봐, 지구 정복을 했어. 그럼 얘가 왕이 될 거 아니야. 그럼 나는 이 왕이랑 결혼하면은 나도 같이 어? 힘이 생기는 거 아니야? 야, 진짜 이 자식 사실 머리가 좋네. 그러니까 지구 황제 되는 거지. 좋아요! 결혼해요? 큰일 났다. 여러분 엄마 아빠 나 갈게. 엄마! 아빠! 결혼하라고 했잖아. 나 이번에 갈게. 안녕! 이라고 하면 큰일 나겠죠? 왜냐면 이제 자칭 아내라고 하시는 분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큰일 나거든요. 정말? 진짜로? 그럼요. 진짜로요. 야하! 왔어! 만세! 어머니, 아버지, 저 이 사람과 결혼합니다. 조만간 며느리 될 사람 보여드릴게요. 세아야, 너 결혼이 뭔지는 알고 말하는 거야? 응? 아니요? 처음 듣는 단어긴 한데 느낌상 그리 위험하거나 힘든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니긴 한데 그게 루미 어허! 질투니은 루미 질투니은 넌 어디까지나 소꿉친구야. 선 넘지마. 럭키도 저렇게 기뻐하는데 제가 줄상으로서는 적합한 것 같아요. 자 그럼 럭키 그대는 지금 바로 저와 함께 밖으로 나가주셔야겠어요. 어? 지금? 네, 지구는 어떤 곳인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생각하며 행동하며 어떻게 생활하는지 얼른 그대에게 안내받고 싶어요. 아니 뭐 얘는 사전조사도 안 하고 그냥 지구 정복하러 온다고 해가지고 뭐 내린 거야? 아니 뭐 아무것도 모르고 온 거? 이거 만약에 외계인 별에서 뭐 과제였다? 바로 F인. 어? 사전조사도 이렇게 똑바로 안 해가지고 그냥 몸으로 부딪힌 게 어딨습니까?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시각을 확인했다. 겨울에 낮은 짧은 탓에 창밖도 진작 어둑해져 있었다. 지금은 조금 위험할... 아니 힘들 것 같은데. 왜죠? 저녁 시간이라 밖도 어두워졌고 슬슬 엄마랑 아빠께서 퇴근하시고 집에 돌아올 시간이거든. 그렇니. 곧 오시겠다. 그럼 세아가 여기 계속 있으면 안 될 텐데. 루미 견제하지 마! 이 자식 은근슬쩍 지금 자꾸 아까부터 견제하고 있어. 세아 지금 은근히 나가라고 지금 계속 경고 주고 있어. 우린 몰라도 부모님께서는 세아에 대해 알면 뭐라고 하실지. 확실히 다른 분들께서는 여러분처럼 제게 호의적이지 않을 수도 있겠군요. 낯선 외계인에 대한 오해 때문에 적기심을 갖고 대화 자체를 안 해주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만 돌아가고 내일 낮에 우리 집으로 다시 오면 어때? 내가 사는 곳은 여기서 문 열고 나가면 바로 앞에 있는 집이야. 알겠어요. 일단 돌아가고 내일 낮이 되면 곧 루미의 집 맞은편에 있는 그대의 집으로. 뭐야 이게? 뭐야, 갑자기 포탈 생겼어. 세아가 줄고 들고 있던 막대사탕 같은 걸로 벽을 톡 치자 그곳에 물결이 일듯이 출렁이며 세아의 키와 엇비슷한 크기의 포탈이 천천히 생겨났다. 뭐야? 세아가 포탈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게 되자 새삼스럽지만 정말로 그녀가 외계의 과학기술을 쓰는 우주인이라는 것이 실감이 났다. 와, 저거 갖고 싶다, 사탕. 님들 개쩌는 거 아님? 그냥 집에서 대충 누워있다가 대충 씻다가 대충 정리 준비하고 자 이제 벽 한 번 톡 쳐주면 그냥 바로 회사 바로 학교 이렇게 가는 거 아님? 바로 그냥 약속 장소 아니면 뭐 세계여행 역시 한국인 그럼 럭키 루미 안녕 내일 봐요 방문을 열고 문지방을 성큼 넘듯이 포탈 너머 세아가 사라지자 벽에 생겨났던 포탈도 함께 스르르 지워졌다. 루미가 벙진 표정으로 포탈이 생겨났던 자리를 더듬더듬 손으로 훑어보지만 그저 평범한 벽이었다. 이제 어떡하지? 뭐가? 오늘 얘기해본 걸로는 그냥 평범한 우리 또래 같았는데 세아가 내일도 그렇고 계속 지구에 와서 정말로 지구를 정복할 준비를 끝내면 그럼 우린 어떻게 되는 걸까? 뭐 어떻게 되긴 뭐가 어떻게 돼? 어? 지구 정복하면 바로 그냥 왕위를 계승 중입니다 하고 난 바로 그의 그 남편이 돼가지고 바로 그냥 지구 정복해버리는 거지. 어? 루미야 그래도 넌 내 친구니까 내가 한번 봐줄게. 너 비서해라. 우리 예쁜 세아는 소원대로 지구를 갖고 난 그 뒤에 세아랑 결혼하게 될 뿐이지 뭐. 뭐로 봐도 한 번 보고 두 번 봐도 뭘 어디서 어떻게 봐도 압도적 개이득. 세아와 함께 길을 거닐 내일이 기대된다. 이만 집으로 가서 저녁 먹고 내일 입고 나갈 옷이나 골라봐야지. 오 잘했다. 평생 염원하던 파란 머리 미소녀 세아가 내 눈앞에 나타났지만 그녀가 나타난 이유는 지구를 얻기 위해서. 이게 뭐지? 이게 뭐야? 도그램. 왜 나랑 영어 보는 거? 겨울방학 신난다. 롬이다. 혹시 세아가 다시 나타나거나 하진 않았어? 포탈이라고 하던 신기한 분 이상한 구멍 같은 것도 아직 안 생겨났어. 벽은 그냥 단단하고 꽉 막힌 평범한 벽인데 빈미 통로 같은 것도 없고 근데 갑자기 벽에다 문이 만들어지더니 그 너머에서 세아가 불쑥 나타나서 진짜 깜짝 놀랐어. 밤에 자고 있는데 갑자기 또 찾아오진 않겠지? 다음에 올 땐 너네 집 말고 우리 집 쪽으로 온댔잖아. 진짜 깜짝 놀랐어. 아무것도 없는 벽에 갑자기 뭐가 생겨나더니 그 뒤로 세아가 불쑥 나타나더라니까. 아 이런 거 왜 물어봐! 진짜로! 아 그런 거 묻지마! 아까 말해줬잖아! 알몸이라고! 변태. 그래도 네가 남는 교복 빌려줬으니까. 내일은 옷 입고 나타나겠지. 이 교복 사이즈가 세아한테 맞는 게 엄청 신기하더라. 아 진짜 신고 마렵네 이 자식. 어? 정의 구현 마렵네. 아니 뭐라는 거야 이씨. 옷이 조금 작아 보이긴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입고 다니기에 불편해 보이진 않았고 나에 비해 옷핏만 조금 타이트해진 느낌? 오히려 좋아. 넌 나가 죽어라. 어? 배경도 설정할 수 있나 보네? 오! 오!
난 이거 해야지. 진행하기. 눈 떠보니 오전 10시 언저리였다. 간밤에 자려고 침대에 누웠으나 새하를 드디어 만났다는 고향감에 계속 두근거려 쉽사리 잠에 들지 못했고, 그러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겨우 잠들어 아침에도 그만큼 늦게 잠에서 깨고 만 것이다. 부모님께서는 늘 아침 7시쯤에 출근하시기 때문에 조용한 집에는 늦은막히 일어난 나 혼자뿐. 물 한 잔 마시고 세수도 하고 기분 좋은 정적 속에 집중하며 자습을 할 심산으로 책상 앞에 앉았으나, 아, 집중 안 돼. 호기롭게 책을 펴고 샤프를 손에 쥐어봐도 어제 드디어 만나게 됐던 세아의 얼굴밖에 안 떠오른다. 세아 이쁘긴 해. 얼굴 이외에도 다소 임팩트 있던 세아의 몸매. 그대라는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던 특이하고도 정중한 말투. 계속 생글거리며 웃던 표정과 어딘가 들뜬 듯하여 귀여웠던 목소리. 별의 입자처럼 반짝이며 곱슬거리던 기다란 머리칼. 별이 아예 한가득 담겨있던 신비로운 눈빛까지. 그 모든 게, 세아의 모든 게 머릿속에 도저히 잊혀지질 않고 가슴을 계속 빠르게 뛰게 하며 눈앞에 아른거리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래서 공부에 집중도 안 되겠다. 책상 위 공책과 문제집에다 필기구를 내던지고 냅다 침대에 누워버리고는 핸드폰이나 켰다. 그대로 엑스튜브나 애니메이션을 보고 있었는데, 침대가 붙어있는 벽에 세로로 기다랗게 포털이 하나 생겼다.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그 느낌 같다. 그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그 마인크래프트에 지옥문 만들었는데, 야, 지옥에서 지옥문을 만들어서 현실에 있는 지옥문이 생긴 느낌이랄까? 약간 그런 느낌인데? 마침 내가 누워있는 베개 맞쪽이라 고개를 돌리니 포털의 새까만 내부가 바로 코앞이었다. 이건 시야가 바로 이곳으로 넘어온다는 듯. 그런데 포털 바로 밑에는 베개를 베고 누워있는 내 머리가 있고, 이 포털에서 이제 새아가 나온다면? 와! 아이고! 저기요. 저. 컷신 깜짝아, 미친. 아, 놀래라! 아, 너. 아니. 신사적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아니, 깜짝. 아, 진짜 깜짝. 아니, 썸네일 가져가려고 UI 숨기기 누른 건데. 아니, 저. 마포상 제식사. 어우. 아니, 그걸 어딨어요? 됐다. 저 왔어요, 럭키. 좋은 아침이에요. 어디 계시지? 잠깐 외출 중이신가? 아니면 방 말고 거실이나 화장실에? 들렸다. 아니, 입이라고? 아, 진짜 미치겠다. 아, 개발자님! 틀렸다. 내 입이 완전 틀어막혀서 목소리가 세아의 귀까지 닿지 않는다. 이런.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세아가 눈치채고 비켜줄 때까지 조금만. 아! 어차피 눈, 코, 입이 세아의 어머니에 꽉 눌려 막혀있기 때문에 눈을 떠 절경을 가. 아, 어떻게 말하는 게? 다
레전드야. 나 미치겠다. 그래서 나는 얼굴에 살갗으로 새의 무게를 가만히 봐. 까칠합니다. 만약 나를 깔아뭉갠 게 새가 아니고 작고 마른 룸이었으면 이만큼 무겁진 않았을 것 같다. 걔가 워낙 가벼우니까 바람 불면 날아갈 것만 같지. 물론 그렇다고 해서 새의 체중에 이목구비가 짓눌리고 짓뭉개져 아프다거나 그런 말이 하고 싶은 건 전혀 아니다. 알아서 무슨 말 할 건지 알겠는데 닥쳐 제발. 입을 좀 다물 필요가 있어. 너 계속 네가 하고 싶은 말 그렇게 하고 살면 언젠간 빵에 갈 거란다? 똑똑한 청년, 후회 없는 삶을 살길. 그저 내 얼굴을 덮은 것 뿐이어서 그 적절한... 아! 제발 병역 그만해! 넘어가줘! 아 왜 그러는 거야? 미치겠네. 방으로 돌아오실 때까지는 여기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라고 있는 게 맞겠지? 그때까지는 이대로 방이나 둘러보고 있어야겠다. 그러나 새아... 아니 새아도 웃긴다. 뭔가 엉덩이에 이상한 이물감이 느껴지지 않아? 새아야 뭐 외계인이라서 엉덩이에 감각이 없나? 가짜 엉덩이인가? 그러나 새아는 이 약물과 자신이 어디 앉아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았고 기분 나쁜 변태짓을... 제발... 감촉이 있을텐데 일부러 언사하시는 건가? 너키? 난 결국 원치 않게 세아의 엉덩이 부근을 한두 번 탭해 내가 숨이 막혀 죽기 전에 세아를 내 얼굴에 비켜나게 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갑자기 밑에서 손을 뻗어 세아를 탁탁 건드리자 그제서야 날 발견하고 화들짝 놀라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 일어나는 세아. 아, 깜짝 놀랐잖아요. 언제부터 여기 있었던 거예요? 저를 놀래키시려고 일부러 숨어 계시다니. 그대는 장난을 좋아하는 유쾌한 성격인가 보군요. 서프라이즈. 참았던 숨을 내쉬며 서둘러 미소를 지어 보이자 세아도 따라오시며 나를 반가워해 주었다. 아무튼 어서 와. 기다리고 있었어. 네, 좋은 아침이에요. 어제 약속한 대로 지구 일상을 보여줄 테니까 밖으로 나가볼까? 좋아요. 비주얼 노벨 겨울 소녀의 데모 버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저기요! 개발자님! 엉덩이 큰가 밖에 생각 안 나요. 아 진짜... 어떻게 데모가 큰가 엔딩? 아 미치겠네. 아 쉽지 않네. 아니 엉덩이 아직도 충격적이야. 아니 이게 맞아? 아무튼 겨울소녀였고요. 텀블벅에서 지금 펀딩하고 있으니까 남은 시간이 2024월 24일 기준으로 15일 정도 남았네요. 네, 5월 9일까지 펀딩을 받고 있으니까 오늘 제가 하셨던 게임이 마음에 드신다면은 네 15,000원짜리 지르시면 게임키, 그러니까 스토브에서 하나 받으실 수 있고 크레딧 등재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한번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999만 9천원짜리가 하나 팔렸고요. 49만 9천원짜리도 팔렸어요. 24만 9천원짜리랑 16만 9천원, 7만 4천원, 4만 5천원, 2만 9천원, 1만 5천원짜리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은 만화 같은 것도 있고 이것저것 애니메이팅 한 것도 다 보여주셔서 한번 가서 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음흠. 자, 오늘은 여기까지.